건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바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높은 압축 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는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재료인데 균열이 발생하게 되면 미관상의 보기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균열로 물, 이산화탄소,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철근이 부식하게 되어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에 대한 유지 보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셀프 힐링 콘크리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누구나 3분이면 쉽게 이해하는 건설 상식. 3분 건설 상식, 지금 시작합니다. 셀프 힐링 콘크리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셀프 힐링 콘크리트는 우리말로 자기치유 또는 자가치유 콘크리트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 기타 손상에 대해 다른 부가적인 작업 없이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콘크리트를 말합니다. 셀프 힐링 콘크리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균열이 발생했을 때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또는 직접 가서 보수하기 힘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 구조물이나 터널과 같은 지하 구조물, 석유 시추관 같이 안전상의 문제나 물리적인 공간 문제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활용할 수 있겠네요. 또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셀프 힐링 콘크리트가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만 유지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 최종적으로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셀프 힐링 콘크리트는 어떻게 만드나요? 첫 번째는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균열을 치유할 수 있는 물질을 넣은 캡슐을 같이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안에 있는 캡슐이 찢어지면 캡슐 내부의 치유 물질이 나와서 균열을 메워주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박테리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박테리아 중에서 칼슘 성분을 먹고 탄산칼슘 성분을 뱉어내는 애들이 있는데 이때 생성된 탄산칼슘으로 균열을 메워줍니다. 세 번째는 시멘트 재료 본연의 자연 치유 능력을 높여 균열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팽창제나 SAP라고 부르는 흡수제를 콘크리트 배합할 때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요. 콘크리트 균열을 통해 누수가 일어나면 팽창제나 SAP가 물을 흡수해서 균열을 일부 메운과 동시에 콘크리트 내부에 있던 시멘트 입자가 반응을 일으켜 균열을 막는 원리입니다. 물론 셀프 힐링 콘크리트도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균열 폭에 따라서 치유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균열이 치유가 되어도 강도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상용화가 어렵지만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추후에는 셀프 힐링 콘크리트를 적용한 건축물을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